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피오떼 라이브를 진행하게 된 피오떼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차슨입니다. 이제 우리 자개를 만들어 볼까요? 자개 공장. 자, 포도. 자, 얘는 투명 팁에 준비를 해주시고요. 손톱에 하실 때는 그냥 시스루 느낌을 그냥 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유니베이지 같이 조금 살색, 바디 컬러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요 아트는 어떻게 했냐면, 보통 자개 네일 할 때 동글동글하게 하지 않으시잖아요. 자개 네일 할 때 어떻게 하세요? 다 길쭉하게 자개 붙이시죠. 이렇게 교차되면서. 그래서 얘도 저는 그냥 이 상태로 올릴 거거든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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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얹어줄 거예요. 여기 제가 가장 많이 쓰는 조각 필름을 잘게 잘게 잘라놨어요. 이렇게 길쭉하게 잘라놓은 것도 있고, 조금 정사각형처럼 이렇게 잘라놓은 것도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지금 두 번 커팅한 거고, 얘는 세 번 커팅한 거거든요. 3등분, 2등분 해놓은 건데, 이렇게 골고루 해놓으시면 훨씬 더 편하세요. 왜냐하면 얘네는 조금 길쭉하고 크고, 얘 밑에 있는 부분은 거의 다 작거든요. 그래서 다 길쭉한 거 쓰면 좀 아까우니까. 그리고 이런 필름 사용하실 때 주의하실 점은요, 이렇게 보면은 여기는 살짝 무광이에요. 광이 나기는 하지만 살짝 무광. 그리고 이쪽을 보시면 더 반짝반짝하게 나타나요. 그래서 더 반짝반짝한 게 위로 오도록 작업을 해주셔야 합니다. 여기에다가 얹어줄게요. 이렇게 얹어주고 나서 조금 핀셋으로 살짝살짝 더 길게 만져주시면 돼요. 자, 확인하시고 광이 더 오는 게 위로 이렇게 하고 얹어주고 살짝 만져주세요. 이렇게 만져주는 이유는요, 얘가 얇게 펴져야 돼요. 얇게 펴줘야 되는 이유는 뭔지 아시죠? 두꺼우면 손톱이 못생겨지고, 단차가 크게 날수록 오버레이를 굉장히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불편한 점이 있기 때문에 젤의 양을 조금 많이 하시는 것보다는 적게, 그리고 필름을 그냥 얹지 말고 얹어서 양옆에 눌러주시면 훨씬 더 좋습니다. 자, 이것도 이렇게 얹어줄게요. 얹어주고 나서 이렇게 총총 만져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세 가지 하고 경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화가 다 됐으면은 이제 여기에서 얘를 떼주시는 거예요. 자, 떼면은 요거 모양대로 없어졌죠? 필름이. 그래서 여기에 반짝이가 남아있어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그래서 얘도 필름을 떼주세요. 얘도 이렇게 떼주시면 필름을 뗐는데도 여기 위에서 반짝반짝 합니다. 그리고 확인을 한번 해주세요. 이렇게 돌려봤는데 조금 단차가 심하다. 아, 클리퍼가 없네. 이걸로 잘라도 되나? 단차가 심하면 이렇게, 저는 클리퍼 이용해서 여기 잘라냈었거든요. 이렇게. 그리고 단차가 심하지 않다면 그냥 바로 해주셔도 돼요. 자, 이렇게 하시고 나서 릴리 화이트 다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릴리 화이트로 여기 이제 빈 공간에다가 덮어주실 거예요. 얘도 마찬가지 브러쉬 그냥 이렇게 떠서 겹치셔도 돼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젤 떠주시고, 그 다음에 이 아이는 버리고, 자, 이렇게 앞뒷면 잘 확인하셔서 얹어주세요. 얹어주고 나서 얘가 너무 동그라면 모양이 안 예쁘니까
얘를 핀셋으로 톡톡톡 만져주세요. 지금 이 화이트는 진짜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화이트, 릴리 화이트는 필수로 들어가고 나머지 이제 네온에이드 컬러나 또는 시폰 컬러들로 바뀌는 거거든요. 짠, 이렇게 하시고 핀셋으로 눌러서 단차가 크게 생기지 않도록 이렇게 해줍니다. 자, 그리고 다시 한번 경화할게요. 다시 한번 필름을 떼줄게요. 이러면 진짜 자개 한 것처럼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자, 여기서 제가 새로운 글리터를 믹싱을 할 거예요. 자, 새로운 글리터 보여드릴게요. 필름은 잠시 넣어두고. 자, 이렇게 두 가지를 믹싱할 거예요. 엔젤린과 미스티 골드. 네, 새로운 글리터 조합이에요. 자, 이렇게 미스티 골드 한 요 정도 비율. 엔젤링을 조금 더 많게 해주시면 좋아요. 미스티 골드가 많아버리면은 색감 자체가 좀 어두워져가지고. 자, 이렇게 하고 이걸로 그냥 섞어야겠다. 자, 이렇게 섞을게요. 이렇게 섞으면 좀 더 반짝반짝이는. 이런 느낌으로 나옵니다. 미들 라이너 이용해서 얘를 사이사이에 메꿔줄 거예요. 조금 단차가 있다 싶은 곳에 얘를 넣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를 메꿔주는 거죠. 단차를. 이렇게 단차 메꿔주시고, 이런 사이드 부분도 메꿔주시고, 그리고 글리터를 할 때 오히려 또 글리터 때문에 단차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옆에서 확인 잘 하시면서, 글리터를 얹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좀 비어 보인다 싶은 곳에 글리터들을 계속 놔주세요. 얘네가 교차된 곳에도 이렇게 올려주시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옆에서 확인하고 단차가 좀 심하다 하면은 수정해 주시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가까이서 볼까요? 이런 느낌. 이런 느낌이 나요. 경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또 나와요. 어딕션 베이스. 어딕션 베이스는 필름 붙일 때 또는 호일 붙일 때 많이 사용을 하거든요. 뭔가를 부착시킬 때는 무조건 어딕션 베이스라고 했죠? 그래서 어딕션 베이스 바르고 필름으로 찍으셔도 되고요. 아니면 호일을 이렇게 붙이셔도 돼요. 저는 호일을 붙일게요. 이렇게 구겨져 있는 호일 이런 거. 베이스를 이용해서 나머지에 이렇게 조금 울퉁불퉁한 곳들을 다 커버를 해줄 거예요. 어딕션 베이스로. 이렇게 해서 꼼꼼하게 다 커버를 해줍니다. 그래서 계속 돌려보면서 조금 어디가 꺼져 있는지 확인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얘로 전체적인 능선을
네, 어딕션 베이스 바르고 굽고 붙이는 거예요. 경화하고 미경화를 닦아내서 접착성을 조금 강하게 만들어준 다음에 붙여줄 거예요. 짠, 이렇게 하고 나서 경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화하고 나왔어요. 미경화 닦아줄게요. 오즈 베이스로 하셔도 돼요. 오즈 베이스로 하셔도 됩니다. 근데 어딕션 베이스, 파츠 붙일 때는 어딕션 베이스가 더 좋은 게 뭐냐면은 점도가 더 높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거를 부착시켜도 옆으로 흐르는 거를 방지해 주거든요. 오즈 베이스로 하셔도 돼요. 자, 여기에서 얘를 놔두고 핀셋으로 얘를 뜯으세요. 뜯고 붙이고, 자, 여기에서 손으로 착 하면 딱 완전 착 붙었죠? 자, 여기도 요것도 최대한 좀 길게 길게 붙여주시는 게 좋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찰싹 붙었죠, 아주? 자, 보세요. 지금 자게 만들어준 거에 요철도 없고, 지금 요거 붙인 것도 요철이 없어요. 보세요. 맞죠? 여기에서 이제 어딕션 탑으로 마무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하고 경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예쁘죠? 이런 형광 자개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쓰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짠, 이렇게 손에다가 올리는 이런 느낌. 뭘 해놔가지고 이런 느낌. 이런 느낌?